내가 사는 지역의 역사와 맛집을 수면내 시경해드립니다. 전국 팔도 유랑기 역마살. 예헤이. 자, 오늘도 역사 노트버 두 선생이시죠. 파이낸셜 뉴스의 한영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선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분에게 이런 말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우리 민상이 오늘 목젖으로 타종주하는구나 이거. 혓바닥에서 두공주 나오네 이런 얘기할 수 있나? 자, 대한민국 개그의 독보적인 언어의 마술사 뜨거운 면 지상렬의 뜨영 지상이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예. 예. 저 이렇게 저기 뭐 유민상 씨가 그 아주 그 따스케 이제 저 웰컴을 해줬는데 뭐 딴 게 아니고 제가 오늘 그 두 선생님을 저 처음 봤는데 뭐 유민상 씨가 내가 좋아하는 동상이고 근데 네. 내가 이 두 선생은 참 이 마음에 드는 게 왜 본네트 용량이 우리랑 비슷하네. 여기 안 빠집니다. 예, 어? 네, 우리 똥 여기서 들어오게 똥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맛있는 거 소개하는 거니까 똥들 나왔는데 세 명 갖다 놓으면 그림이 아, 볼만합니다. 항상 어디 네. 갖다 놔도 어울려요. 그렇죠? 실제 두 선생도 대두라서 네네. 두 선생이었습니다. 아, 아, 머리도 짜. 약간 이 얼굴 자체가 관통수 닮았네. 네, 관통수는 뭐예요? 있어요. 잘생긴 돌이요. 네네. 관통수. 네, 처음 들어보네. 민상 형님이 개그맨 후배 같다고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크게 보면 저희 혈통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야, 그나저나 조금 전까지 여기 앉으셔가지고 DJ하고 계셨는데 퇴근을 안 하시고 이렇게 바로 또 연이어는 그 동생 프로그램에 이렇게까지 나와주시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아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 아유, 제가 감사하죠. 일단은 거기 그 자리에다가 예 기적이 예. 대표났어요. 예예. 뜨뜻하네. 네. 형님 체험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늘 형님이 제 앞에 게 프로그램인 게 제가 또 든든합니다. 왜냐? 뜨거운 면 지상렬에 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프로잖아요. 요 뜨거운 면 지상렬 듣고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도 연결의 사람들이 듣고 그렇죠. 항상 나는 항상 감동적인 게 끝날 때마다 항상 뒤에 멘트 해주시거든. 오. 이따가 민상이 만나기 있기 없기 이거 항상 해주시거든. 네. 항상 저 뒤에서 저 대기실에. 네네네. 화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김밥 먹으면서 항상 듣거든요. 예. 우리 저 유민성 같은 이 후배님들이 이런 줄기세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잘 돼야 됩니다. 예. 저희는 뒤에서 이제 좀 관망을 해줘야 되고 맞아요. 응원을 해야 되고 주인공이 돼야죠. 네. 아니 진짜 선배한테 이게 진짜 내리 사랑 뭐 내리 배움 이런 게 있듯이 약간 이렇게 선배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 하나 하나가 어떤 건지를 아니까 후배 입장에서 저도 또 제 밑에 후배들한테 혹시나 뭐 도움될 일이 있거나 그러면 뭐 자리 안 가리고 다 가줍니다. 근데 뭐 우리 두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민상 씨도 있지만 네. 이게 사람이 이제 딱 탄력 받잖아요. 그러면 네. 얼굴에서 이제 그 용안에서 광이 난다고 하잖아. 네. 용안까지. 근데 네. 아니 진짜 오늘 봤는데 빛깔이 좀 나아졌나요? 아우 야 태남문에서 나온 것 같아. 예예. 네. 예. 아니 진짜 중국 부자야. 네. 사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지금도 아까 비슷하지만 시멘트 형이라 그래서 별명이 음흠. 얼굴이 그 시멘트 빛깔 아니면 아스팔트였거든요. 아 지금 좋아. 많이 나 이게 나아진 거거든요. 지금 오늘 보니까 김연아 피부야. 예예. 네. 김연아요? 예예. 아이유 피부. 아 아이유 피부까지 간다고요? 때깔이 나와요. 저는 지금. 시멘트에 산 우드 정도로 갈 줄 알았더니 김연아로 바로 갔네요. 빛이 나잖아요. 아, 네. 그 정도까지면 뭐 오늘 예 아주 뭐 혓바닥에서 역시 오늘도 녹용이 나오고 계십니다. 아, 예. 네. 훌륭합니다. 네네. 오늘 예. 용접 좀 해야죠. 예. 네네. 예. 우리 조만간에는 언제 한번 우리 또 한번 때립니까 이렇게. 아, 음복이요. 예. 언제 뭐 저기 되게 힘들 때 간이 아, 네. 딱딱해지고 싶다 이럴 때 저한테 예, 콜 좀 주십시오. 아, 네. 언제든지 예, 기름기 항상 예, 채워드릴 수 있으니까 상렬형이 해줄 수 있는 건 아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네. 라고 하면. 열심히 사는 거지. 아직도 근데 주량이 많이 안 주셨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좀 뭐 타종하는 게 조금 예, 한 4바트 많이 주셨어요. 예전에 비하면은. 예, 이제는 같이 한 자리 해도 크게 무리가 없더라고. 옛날엔 조금 도망가야 되나 이랬는데. 예전에는 약간 대형 트럼프 느낌이었다면 그래도 그렇죠. 요새는 SUV 정도는. 그 정도는 되죠. 아, 예, 그래도 아직. 예, 그래도 우리 두 선생 딱딱 예. 우리 좋은데요. 예. 예. 오, 좋네. 맛깔나네. 혓바닥 맛집이에요. 아, 네, 제가 아밀라 이제 꿀 좀 있습니다. 야, 내가 먹히겠네, 대화에. 거기 되네. 우리 선생님이 되네. 야, 좋습니다. 자, 오늘 그럼 역사 맛집을 살펴드린 역마살이니까 오늘 찾아가 볼 지역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직 스타트!
이곳은요 역마살 코노일에 처음으로 같은 지역을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곳인데요.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 부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요. 우리나라 제2의 항구도시이자 수도권 최대의 해안도시입니다. 이곳은요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발을 딛는 곳이고요. 구한말 서양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개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참 많은 지역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최초로 짜장면과 쫄면이 이곳에서 생겨났고요. 국내 최초의 등대인 팔미노 등대도 이곳에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담배 공장과 서양식 성냥 공장도 바로 이곳에 세워졌죠. 이곳 출신들 이 연예인이 참 많지만 특히 저희 제물포 고등학교 33기 동창생인 김구라, 염경환 그리고 54년 이곳 현대의원에서 I was born 인천 지상렬이 예 태어난 아주 페이머스한 곳이죠. 오늘 역마살 선정한 지역은요 인천입니다. 네. 자 인천 제물포 고등학교. 아 그럼 옛날에 우리 그 연예인 우리 야구팀 해갖고 다 같이 야구 했을 때 그렇죠. 그때 제물포 고등학교.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선생님이 얘기해갖고 그렇게 예, 예. 장소가 좀 대화가 된 건가요? 그 자유공원 그 네. 밑에 네. 예 고등학교에서 우리 야구 예, 예, 유명하죠. 네. 네네. 오, 네. 그 고등학교를 그러면 우리가 야구 쓸 수 있었던 게 선배님이 그럼 얘기해가지고 나 여기 내가 지상열이요.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그 정도 파워는 없고 예, 슬쩍 이제 예. 거기에서 이제 배꼽을 예. 만들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편안하게 예, 헌안발을 예, 내준 거죠. 헌안발을 네네 렌트해 준 겁니다. 그 정도만 예. 네네네. 쉽지 않거든요 거기가. 네. 네. 자 인천 출신 연예인으로 김구라 염경환보다 내가 찐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 뭐가 다른 겁니까? 세 분이 같이 친구신 거라고 있는데 일단은 그 네. 염경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얼굴 네. 자체가 공무원 될 줄 알았어요. 그래요? 예. 그 당시에는 제가 염경환을 진짜 좋아하는 게 예. 20대 초반 때 이제 개그맨이 돼서 지금 50 중반까지 네. 한결 같은 게 뭐냐 한 번도 웃긴 적이 없어. 변함이 없어. 그래서 좋아해. 아, 예, 예. 시험에는 어떻게 붙은 거예요? 예? 시험에는 어떻게 붙은 모르겠어요. 거예요? 모르겠어요. SBS 공채입니다. 왜 그러니까요? 저희 때는 공채가 아니면은 그 연예인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개그맨 들어갈 길이 없었죠. 예. 김구라는 또 제가 뭐 좋아하는 게 일단은 네. 공부도 잘했고, 예, 친구들이랑 이제 관계도 좋았고. 네네. 그래서 좋아한다. 저는 근데 원래 이제 그 TV에 나오는 사람이 제 그 장래 네. 희망이었거든요. 예. 누구? 예? 누구? 아 그냥 TV에 나오는 사람이 네네네네. 되는 누구가 것이. 아니고 그냥 TV에 나오는 사람이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줄기세포 자체가 이 친구들은 예. 이제 다른 것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쪽에 이제 입문을 한 거고 저는 예 TV 맛집이죠. 원래서부터 그렇죠. 하려고 했었던 거죠. 네네. 그렇지. 그러면 이 두 분은 하다 보니 일로 올라온 거고. 아 전문 용어는 이제 B자라고 하죠. 예예. 예, 예. 아 그렇지. 네. 이게 정장 아닌 거죠 이거는. 네네. 이렇게 들어온 거고 선배님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미. 아하. 그때부터 개그맨이었어요. 같은 혈통이에요. 네. 예. 개그맨. 근데 아까서부터 그 여쭤보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 기자 겸 역사 유튜버입니다. 아, 네네. 저런 분들이 네. 이런저런 거 저 뭐야 이렇게 손을 대니까 우리 개그 네. 후배들이 휘는 거예요. 예. 아니 역사는 우리가 네.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아니, 아, 아직 모르니까. 그만 개그맨만큼 웃기진 못해서 네네. 네네. 역사로 네. 저도 B자 했습니다. 아니 네. 얼굴 자체는 에버랜드인데. 재미난데 바이킹도 들어 있고 그렇죠. 디스코 팡팡도 들어 있고 네. 저도 개그맨 준비를 했었어요. 그게 있어. 네. 우리 지금 저 쓰리샷을 보세요. 우리 쓰리샷을 지금 보는 라디오로 보시면은 사실 이 중에 한 명 개그맨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모르는 분들은 정말 구분하기 힘듭니다. 야 근데 유민상 씨도 그 네. 이야기를 했지만 네. 여기서 내가 제일 잘 생겼네. 형님, 제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 함부로 여기서 타종 안 하는데 내가 제일 낫네. 저희 와이프가 듣고 있어요. 아니 조금 면역력 생겼다고 여기서 두 선생이 네. 슬슬 핀 거지라네. 죄송합니다. 난 바둑이 만들어. 방송 중에도 조각 나가면 안 되고요. 나 메시야. 조각 나가면 안 되고. 자, 이 여기서 1등을 해도. 예, 여기서 1등을 해도 그다지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예, 여기서 1등에 맞춰서 예, 꼭지 중에 최고인데 이렇게 돼봐야 지금 네, 의미 없고요. 자.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인천 하면 알아둬야 할 첫 번째 역사부터 알아볼까요? 옛 이름을 찾기 시작한 인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그 인천 놀러 갔을 때 여기는 구 이름이 되게 독특하다라고 하시는 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인천 미추홀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신포동. 이 미추홀이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지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드라마 주몽에도 나왔죠. 그 주몽의 이제 아내인 소선호의 아들들이었는데 이 친아들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왕위를 계승을 못하네.
그래서 두 아들인 비류랑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형인 비류가 이 인천의 땅을 잡고요. 그리고 동생인 온조가 그 위례성, 지금으로 치면 뭐 서울 송파 이쪽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렇게 비류가 자리를 잡은 그 왕국이 이제 미추홀이에요. 도시국가가. 지명이. 네네. 그리고 그때에 만들었던 그 미추홀이라는 도시국가의 중심이 어디냐. 지금 미추홀 구의 그 한 문학동 요쯤이라고 해요. 문학구장. 네네. 예, 예, 예. 거기였는데 원래는 인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지상렬 형님이 인천 남구 출신이시잖아요. 용현동. 예. 그렇죠. 남구요. 그렇죠. 근데 원래 남구였는데 예. 이게 이제 남동구. 연수구가 분리가 되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인천 남구가 가장 남쪽에 있는 구가 아니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야 인천 남구인데 가장 남쪽에 있는 구가 아니니까 이거 구 이름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고민을 하다가 야 그러고 보니까 인천의 옛 이름이 미추홀이잖아.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그 중심지였으니까 아예 이름을 바꿔버리자 라고 해서 여기 미추홀 구로 바꿔버립니다. 2018년에. 아하. 예전에 남구 용현동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아, 네네. 옛날 이름은. 실제 지금 남구 연현동 이렇게 했던 데가 다 미추홀구로 된 거예요. 그렇죠. 많이 바뀌었죠. 아. 네. 네. 그런데 이게 인천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습니다. 부평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이 부평구 같은 경우도 원래는 북구였어요. 인천 북구. 맞아요. 그런데 이제 크다 커지다 보니까는 그 북쪽에 있는 계양구를 분리를 시킵니다. 맞아. 계양구에 그 아라비안 나이트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더 이상 북구가 아니잖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원래 이 지역이 사실상 인천이라기보다는 이제 부천, 계양 그리고 여기가 부평으로 묶이는 도시였거든요. 그럼 여기를 아예 부평구로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여기가 부평구가 됐고요. 그리고 심지어 2026년에는 또 자기 이름을 찾아가는 구가 있습니다. 왜? 바로 제물포구예요. 맞아요. 이게 인천의 중구, 동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이제 한참 개항할 때 인천이 그러니까 네. 조선이 개항할 때 네. 제물포가 3대 개항하는 항구 도시로 이제 저기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제물포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데 그렇죠. 그 지역, 그러니까 인천 중구의 그 뭐죠 육지 쪽 그리고 인천 동굴 합쳐서 2026년에 여기를 그냥 제물포구로 만들자. 아 여기 또 합치네요. 나 다른 데는 다 나누는데. 아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원래는 영종도가 중구에 소속됐거든요. 영종도를 아예 영종구로 분리시키면서 네네. 중구 동굴을 옛날 이름을 찾아서 제물포구로 만들자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에 대해서 진짜 이 정도면 저 구청장인데요. 원래 제물포하고 이 배다리하고가 거기가 원래 이제 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던 곳이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 시절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1903년생이거든요. 예. 역시 어쩐지 젊어 보이시더라. 자, 우리 역마살 오늘은 인천으로 우리 동안 지상현 선배님과 떠나보고 있습니다. 출출이들 방송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번호 4203,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려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내가 사는 지역의 역사와 맛집을 살펴드리는 전국팔도 유랑기 역마살 역사노트워 두 선생과 뜨거운 면지상렬의 뜨영 개그맨 지상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출이들이 또 문자를 더 많이 보내왔습니다. 자, 이태화 출출이. 네, 주소를 보다가 미추홀이라고 해서 신도시라 그런가 신기했는데 옛 지명이라니 많이 배우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맞네, 나도 신도시 같은 이름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미추홀. 송도 그 신도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원래 그게 바닷가를 이제 메운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뭐 부평 이야기도 했지만 예전에 거기를 뭐 백마장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맞아요. 많이 했었고. 역시 네. 인천 도박이다. 아이워스본 인천. 백마장은 뭐예요? 그냥 거기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부평에 있는 백마장이라고 있었어요. 아 이름이? 예, 예. 아 나는 뭐 말 뭐 경마장 이런 건 줄 알았네. 아니고 그냥. 뭐 저기 뭐 그 저쪽에 이제 그 네. 장수동 쪽 가면 거기 뭐 도살장도 있었고. 그렇죠. 네. 아, 옛날에. 그렇죠. 아 네. 거기 소골 잘하는데. 네. 아 또 맛있습니까? 아 맛있어요. 기름장에다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또 인천 또 오리지널 인천러께서 또 얼마나 추천해주는 맛집 재밌을지. 그러니까요. 맛있을지 좀 이따 기대주시고. 자 유희련 출출이 뜨거우면 지상렬을 듣는 건지 유민상의 배고픈 애들 듣는 건지 희한하게 재밌네요. 뜨영과 꿀디 둘 다 포기 못해. 탄핵권 유민상의 헝그리 라디오 예. 예 맞습니다. 이게 또 헷갈릴 만한 게 자주 들으신 분들은 또 제가 또 향연 선배 뜨영 할 때 또 많이 또 몇 번 출연했고 게스트로도 출연을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비슷비슷해요 느낌들이. 아니 네. 근데 아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잘 됐는지만 아니 오늘 입에다가 한 5만 원짜리 몇 개 꽂아놓을까
절하고 싶네. 어. 그렇지 않아도 어허. 시험 기간 되면 그런 문자 많이 오잖아요. 청취자들이 네. 이번에 무슨 시험 준비 중이에요. 뭐 이런 거 많이 오잖아요. 합격되기 기원해 주세요. 이런 거 그때쯤에서는 한번 진짜 입에 한번 돈 한번 물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 괜찮아. 11월 이럴 때 중요한 날 때 설날 이럴 때 내가 과감하게 코에다가 도전 지폐 꽂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청취자도 잘 되면 그건 좋은 거 아닙니까? 꽂고 그렇죠. 있다가 그거 선물로 주고 살아있는 농협 되는 거야. 입금 시키고 더러워가지고 근데 또 김태환 출출이 네 한 분은 역사 전문가 한 분은 또 유흥 전문가 또 한 분은 먹는 거 전문가 세 분 케미가 참 좋다고 말씀하시네요. 유흥 전문가는 제가 네. 어디 뭐 나이트 사장이에요? 예, 예. 그래도 다 옛날에 행사도 많이 가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전에 뭐 옛날에. 나이트클럽에서 DJ 많이 했었죠. 그렇죠. Thank you so much,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my world. 내 세계도 없는데 내 세계에 맨날 들어오래. Welcome to my world.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조금 이제 됐을 때쯤에는 개그맨 되고 조금 지났을 때쯤에는 DJ 같은 게 약간 애매해질 때였어요. 아, 그래요? 네, 개그맨들 연예인들 이렇게 완전 지방 아니고서는 이렇게 특별히 그런 행사가 DJ 행사가 잘 없었어. 나이트가 이제 많이 없어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클럽으로 넘어가고 이러다 혹시 보니까. 혹시 저 기자님들도 뭐 저 행사합니까? 기자들도 어떤 행사? 저희는 뭐 포럼 이런 거 많이 하죠. 네네. 아, 고급지네. 네. 뭐 그러면 아니 저희 같은 거에 안 되죠. DJ라고 있으면 안 되죠. 아니 역사 역사 이러면 안 되죠. 네. 저희가 해야지. 더블링 좋네. 섞어봅니다 한번. 네. 한번 기름칠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럼 인천하면 알아둬야 될 두 번째 역사 알아볼까요? 강화도는 원래 60개였다. 야, 강화도가 60개야? 네. 쪼개졌다는 건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인천 놀러 갈 때 또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 게요. 네네. 인천에 생각보다 해수욕장이 별로 없어요. 영종도의 뭐 을왕리 왕산해수욕장 말고는 다 전체적으로 그냥 항구가 있거나 아니면 방파제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아. 구송도의 송도해수욕장 하나 있었고요. 네. 네. 그런 거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왜냐면은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상님이 네. 인천 해안가의 97%가 다 간척돼서 만들어진 해안가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 채워서. 네. 그러니까 이게 워낙 갯벌이 많았던 동네인데 거기 이제 항구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는 전부 다 간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 해수욕장이 없는 거죠. 비슷한 느낌이 부산도 있긴 한데 부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동해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네. 뭐 갯벌이나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항구로 쓸 때는 쓰고 또 해수욕장으로 쓸 때는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97%가 인공 제방이나 항만이었다라는 거. 아하. 근데 이제 저 두 선생님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예전에 모르시는 네. 분들이 네. 인천 서해 와서 이제 바다가 이제 들어왔다 빠졌다 이러잖아요. 네. 물 들어왔을 때 아 요즘에서 내가 수영 좀 해야겠다 이래갖고 높은 곳에서 이제 딱 다이빙을 하는 거야. 네. 근데 서해안 하면은 뭐가 많아요? 조개가 많거든. 네. 본네트에 박히는 거야 그게. 부산 바다인 줄 알고. 생각보다 얕아가지고. 네. 그리고 그냥 첨벙첨벙 들어가가지고 그걸 몰라가지고 밟인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아 그렇지. 네네. 아, 밑에 조개 껍데기 그때는 모르고. 바다 하면은 뭐 무조건 모래로 돼 있는 줄 아니까. 아, 맞아요. 네네. 맞아. 저도 지금도 그랬어. 지금도 그래요. 잘 몰라요. 어디가 신발 신고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거 몰라요. 서해안은 좀 조심해야 돼요. 아, 맞아요. 예, 그런 게 예.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화도로 한번 넘어와서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화도가 원래는 지금은 엄청 큰 섬이잖아요. 여기가 원래는 6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화도 가면은 독특하신 게요. 오히려 해안가나 이런 데가 조금 더 높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약간 평지 느낌이 나요. 그렇지, 그렇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섬들이 있는 그 가운데를 그냥 메꾸다 보니까 오히려 해안가나 이런 데가 거기는 원래 섬이었던 곳이죠.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이랑도 되게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고려의 수도가 개성이었잖아요. 개성이랑도 되게 가까운 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써먹어야 되니까 간척을 고려시대 천년 전부터 여기를 간척을 하기 시작해요. 아, 그때도 그게 돼요? 네. 노란자우네.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막 간척을 하기 시작하고 그 덕분에 이제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가까운 섬인 강화도로 도망가자. 라고 해서 여기가 임시 수도도 됐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제 메꾸긴 했는데 보통 이제 바다에 은근히 지력이 좋거든요. 여기에 그 생물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강화도가 농사짓기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강화쌀이 굉장히 유명한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아하. 네네. 또 그런 쌀이 또 유명한 이유가. 그리고 또 김포하고 네. 강화하고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포가 일단은 이게 터가 되게 좋은 게 강화도 마찬가지고 막힘이 없습니다. 맞아요. 뷰가 좋아요. 네, 높은 건물이 없어갖고 너무
너무 좋아요. 김포요. 네. 그렇죠. 약간 그 본인 그 살고 계신 지역 쪽으로 일부러 약간 그 전망을 좋게 얘기하시는. 아, 그게 아니고 거기서 뭐 예. 옆점 받아먹은 거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예. 예. 마음의 아, 온도를 거지. 말씀 올린 거예요. 아, 예. 아직 인천 살고 계시잖아요. 아, 잠깐만요. 예. 검찰이에요 뭐예요. 잠깐 한마디 했는데 왜 조사 나와요. 그런 얘기 못합니까. 아, 아니 아니 예. 혹시나 본인에게 조금 이득이 되는 방면으로 없습니다. 움직이는 거. 아, 예. 하나도 그럼요. 없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인천하면 알아둬야 될 세 번째 역사도 알려주세요. 구도 인천. 구도. 네, 이게 지상현 씨가 제가 야구를 좋아하신다고 들어서요. 인천 예, 예. 야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뭐 야구 얘기하니까 제가 그 6학년 때 네. 저희 국민학교 6학년 때 산미 슈퍼스타즈 어린이 회원 와. 그 당시에 회원 되는 게 9,900원. 아, 예, 모자 주고 잠바 주고. 어우 비쌌네요. 네네. 우산 당시에는. 주고. 네. 오, 산미 슈퍼스타즈가 인천 거였어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네. 지금 SSG. 그렇죠. 삼청태연이라고 흔히 불리는 그 인천 야구. 근데 인천 야구가 그게 네. 아니라 아예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야, 재밌다. 야. 네.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천이 개항장이다 보니까 축구, 야구 국내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물어보면은 다 인천이에요. 그만큼 어허. 이게 인천이 이 축구, 야구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인 첫 번째 도시였던 거죠. 아무래도 한국에 있어서 그런가? 그렇죠. 아. 이게 공식 기록에는요. 1905년 서울 YMCA 당시에 이제 황성 기독교 청년회를 이끌었던 미국인 선교사가 회원들한테 처음 야구를 가르치는 게 이제 야구의 첫 시작이었다라고 하는데 1895년 개교했던 인천 영어 야학 학회 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야구가 도입되라는 기록이 발견이 되면서 어허. 이제 야구가 야구 1호 도시가 인천이 된 겁니다. 그 당시 이제 1학년 학생이 남긴 일기예요. 1899년 3월 2일 일기입니다. 야야. 베이스볼이라는 서양 공치기를 했다. 라는 기록이 발견되면서 야, 이제 예, 또 이런 게 발견돼 네, 야구 1호 도시가 인천이 된 거죠. 야, 그럼 인천 야구의 메인 스타디움이 어디였느냐? 뭐 지금은 이제 문학 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우터골이었습니다. 숭이동. 숭이동이 아닙니다. 우터골이에요? 우터골입니다. 이게 이제 그 만국공원 지금은 자유공원이 있던 그 응봉산 북쪽에 있는 분지였는데요. 여기에 인천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 뭐 자전거 대회도 하고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소학교 뭐 그 운동회 같은 것도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뭘 많이 했느냐? 인천에 있던 한국 조선 청년들이랑 일본에 있는 청년들이랑 야구 시합을 많이 했고요. 목숨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 당시 특히 일제 강점기도 오고 하니까는 아예 뭐 한일전 지금의 한일전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른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또 심판이 어디 쪽을 편파 판정을 했겠습니까? 아하. 힘 있는 나라.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예 점령도 당했으니까. 어허. 그렇게 해서 편파 판정을 해서 일본 팀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구경하던 조선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는 그렇지, 그렇지. 일본 사람들이랑 충돌 좀 벌어지겠죠. 공설운동장에서. 그래서 아예 여기가 2년 동안 여기서 이제 야구 시합 그만해 라고 금지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인천의 민족의식을 상징하는 곳이 우터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천 공설운동장 이제 두서 선생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서 예전에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집합해서 군대를 또 갔습니다. 아 거기가 완전 맥가이버예요. 이거저거 다 많이 했습니다. 네네. 제가 알기로는 그 공설운동장이랑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공설운동장이랑 다른 곳일 겁니다. 이게 1934년에요. 인천 그 부섭 부립 중학교가 생기면서 숭이동으로 아마 옮겨갑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죠. 옮겨가고 그곳에는 중학교가 생기는데 그 중학교가 지금은 뭐냐? 지상렬 씨가 나온 재물포고등학교입니다. 네네네. 네 재물포고등학교가 옛날에는 인천의 그 공설운동장이었고 거기서 야구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었던 거죠. 그 재물포 고등학교가 지금은 요 근자에 뭐 본 적은 없는데 네. 그 전까지만 해도 거기가 이제 일본식 이 건물로 이렇게 지어져 있거든요. 네. 인천이 일본식 그 건물이 맞아요, 되게 많이 있어요. 맞아요. 예. 아까 뭐 야구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래도 이 바닷가 이쪽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 음악이라든지 판빨 네. 뭐 그리고 청바지 네. 이런 것들 다른 친구들은 엘거 이런 거 못 입을 때 우린 입었습니다. 인천에 양키 시장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그리고 또 인천하면 또 뭐 상해하면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네. 위스키멜이라고 네. 외국에서 이제 큰 배들이 들어옵니다. 체코, 러시아, 뭐 등등 우리가 볼 수 없는 동유럽 이 형님들이 와요. 그 형들이 음복할 때가 거의 밖에 없거든. 거기에 가면 상렬이가 나름대로 이제 어렸을 때 거기 누님하고 친해가지고.
국내 사람인데 유일하게 저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서 이제 도움 주는 러시아에서 온 체코에서 온 올가, 옥산나 뭐 등등 뭐 많이 만났었죠. 아, 다 여자 이름이네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낱개 영어를 좀 하는 거예요. 돌려받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아, 그런데 거기서 썼던 영어들. 지금이야 뭐 외국 그 포리너들 많이 볼 수 있지만 네. 그 당시에는 예, 서양 사람들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인천인인가 본 거죠. 아, 비슷하네요. 왜냐하면 동두천도 또 미군이 많아. 그래서 되게 분위기 네.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아하. 우리도 일반적으로는 구할 수 없던 게 막 들어있거나 사실 한국에 수입되지 않은 물건들이 있거나. 그렇지, 그렇지. 예, 우리는 길거리에서나 뭐 동네에서 그냥 흔히 외국인들 뭐. 예. 뭐 코코아 뭐 이런 거 등등. 아, 뭐 시레이션 우리는 시레이션 미국 그렇죠, 미국 그렇죠. 음식 이런 거 엄청 먹고 있지. 예. 바나나 뭐 이런 것들 예. 원숭이 이상으로 먹었습니다. 귀했던 예. 예. 거지만 우리는 많이 먹었지.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인천 야구가 이런 항일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해서. 1936년 39년에는 인천 상업학교 지금의 인천고 야구부가 전조선 야구대회에서 그래, 그래. 우승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1947년 처음 열린 4대 도시 대항 전국 야구대회에서는요. 인천 대표 야구팀인 인천군팀이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고 심지어 1950년대는요. 인천고랑 동산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인천 두 개의 고등학교가 야. 결승을 다투는 야. 이런 아주 엄청난 기염을 토하기도 했죠. 동산이 이제 야. 저기 뭐 유현진의 동상이 나온 데고. 그렇지. 오, 예. 아, 그래요? 네네. 오, 야. 인천이 막 뭐, 인천이 뭐 야구에 거의 뭐 네네. 성지 같은 느낌이네요. 조상님이죠. 예. 그렇죠. 오, 네. 그래서 유명하군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 오늘도 몰랐던 역사를 배워봤으니까 자, 우리가 이번에 뇌를 채웠으면 배를 한번 또 채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님께서 인천 하면 가볼 만한 맛집 기대가 큽니다. 자, 첫 번째로 알려주실 곳은 어디인가요? 예, 어드레스가 인천 땡구 횟집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쉽게 그 제가 가이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어, 연안부두에서 엄청 가까워요. 거기 이제 뭐 유명한 이 보링장도 있고 이런데 네. 약간 이 간이 뭐 포장마차 이제 비슷하게 해놨는데 거기에 가면 일단 바닷가에 있는 건 다 있습니다. 네, 인어만 빼놓고 다 있어요. 우럭, 도다리, 뭐 농어, 자연산 뭐 다 있고 뭐 버터구이도 있고 뭐 낙지 야. 뭐. 예, 매기 매운탕이 아니 우럭 매운탕 등등 해가지고 정말 거기서 이제 한번 먹잖아요. 네. 먹고 나면 한 보름 비린내 갑니다. 몸이랑 입에 다 배기는군요. 아, 근데 그 비린내가 나쁜 비린내가 아니고 아주 그냥 추억이 너무 너무 좋은 이 유기농 야, 비린내. 바다향. 제가 여기를 다닌 게 한 19살 때부터 다녔거든요. 네. 예, 예. 뭐 항상 가면은 네. 거기 그 이모님이 저를 되게 궁금해하는 거야. 오. 애가 와서 회를 먹으니까. 그 당시 요즘엔 베이비들이 회를 많이 먹는데 그 당시에는 18, 19짜리가 와갖고 회 먹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 음주 반주 없이 그냥 술만 드신 거예요? 저는 합법적으로 이 굴뚝 때우고 이 음보가는 것도 다 숨을 넘어서 있습니다. 굴뚝 때우고. 얼굴은 약간 예 네. 전단지에 나오게 생겼는데도 네. 저희가 합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때도 이미 그 얼굴로서는 이미 다 어른이구나 생각했을 때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닙니다. 뭐 중학교 네. 1학년 때 예, 개인 네. 교수도 보고 이랬으니까 아, 실비아 크리스텔에 그래도 우리가 위법은 한 적은 없다. 그런데 네네. 근데 이거 엄청나게 지금 사이 큰데 네네. 저는 여기 설명한 거 뭐 무슨 구이 있고 열기 조기 있고 뭐 낙지 끓여주고 아 여기 파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가 보다 했더니 이게 아니고 이거 무슨 상차림 세트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냥 다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저 푸짐상이 한 18만 원 그리고 스페셜 푸짐상이 20만 원 황제상 요 네. 차림이 26만 원입니다. 20만 원이고 한 4인상이나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어느 정도냐면 유민상 씨 한 10명 가도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와. 그 정도로 푸짐합니다. 와, 이거 가만히 있어. 상 자리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거 8명 네. 자리인데 지금? 그러니까요. 이 정도 자리가 8명입니다. 그리고 회도 네. 저는 항상 이모한테 얘기했던 게 여기가 일단 회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가 이렇게 얇은 게 아니고 이렇게 쓱 올려놓으면 이렇게 글자가 보일 정도로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회가 두께가 덮고 자도 돼. 아, 겨울에. 이불이야. 덮고 자도 돼. 와, 저 조그맣게 썰어주는. 그러니까 제가 그 여기 횟집 갔을 때 항상 제가 그 가이드 해드리는 게 뭐냐면은 스파이시한 거는 나중에 먹어라. 처음에 하얀 거 출발해서 맨 마지막에 매운탕으로 클로즈해라. 맞아요. 예예예. 예, 예. 아, 그렇게 당연히 그렇죠. 매운 거로 끝내야 되는 거. 아, 이거 얼큰하게. 보이시죠? 지금 이거 뭐 야. 여기 이거 사진 올려놔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야 조상 묘입니다. 두께 봐요. 유배라 유배라 해야겠네요. 파묘. 유배라 인별그램에 오시면 예 저희 방송 끝나고 인별그램에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야 기가 막히게 바닥까지가 한 마리가 그냥 통을 안 돼. 네. 근데 이게 그림상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메이드한 게 아니고 네. 원래 이만큼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모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이모 나는 뭐 빼줘요. 나무예요. 오히려 안 먹거나 못 먹을 거는 아직 안 좋아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얀 걸 좋아하니까 좀 스파이시한 건 좀 빼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파이시한 거 출발하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새바닥에 예, 약간 마비가 오니까 그 회를 먹는 이유를 모릅니다. 아 그럴 수 있네. 예예. 예, 그러니까 회를 먹을 때는 뭐를 찍어서 먹는 것도 중요하나 처음에 걔가 간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그 생사를 먹어봐야 돼. 아, 그렇죠. 식감하고 이런 것이 그럼, 맞아요, 맞아요. 그럼 바다가 밀려옵니다. 예, 예. 연안부도가 밀려와요. 혓바닥에서 월미도가 밀려옵니다. 예, 벌써 맞다. 인어만 없어요. 아, 네네. 자. 자 그러면은 아 우리 두 번째는 광고 듣고 와서 가야 됩니까? 아 벌써 시간이 계속 좋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집도 있는데요. 여기도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광고 듣고 와서 두 번째 맛집을 보겠습니다. 광고 뿅. 자 역사 맛집 알아보는 역맛살 오늘 인천 떠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두 번째 맛집 인천 맛집 궁금합니다. 여기는 두 번째는 어디인가요? 예 일단은 딴 게 아니고 새바닥에다가 예 구리스 좀 예 칠해줘야죠. 회 출발해줬으니까 예 기름기 있어야죠. 아이 예, 미끄러져야겠네. 신땡양. 아하 여기는 이제 인천 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이런 데가 있어서 완전 어메이징이죠. 일단 여기 하면 일단은 뭐 탕수육 요 빼놓을 수가 없고 예 간짜장. 요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간짜장을 쓱 해가지고 한입 쓱 먹잖아요. 기름이 단전까지 내려옵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소주 좀 하는 사람들은 네. 가서 단무지에다가 양파가 있는데 네. 간짜장 짜장면이 워낙 그 유명하니까 네. 일단은 양파가 어떻게 돼 있냐면 애들이 화나 있어. 다 서 있어. 다 서 있어. 왜요? 싱싱해. 그 정도로 싱싱해. 그리고 단무지에다가 양파에다가 그 춘장에다가 네. 쓱 해갖고 네. 이 음복 좀 하시는 분들은 이미 한 4바트를 5바트. 이걸로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예예예. 예, 예. 여기 근데 진짜 여기 그릇 자체가 벌써 굉장히 그 오래된 가게 그런 느낌이 나는 그렇죠. 노포 느낌이 나는 가게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아마 지금 저 손주님이 예 요거 메이드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가 왜 맛집이냐면 혼자 와서 많이들 네. 드세요. 원래 이 밥 같은 거는 혼자 와서 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짬뽕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리고 탕수육 진짜 잘하는 데는 어떠냐면 양파다 뭐 당근이다 오이다 많이 안 들어가요. 여기는 소스를 붙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잠깐만 그냥 당근 한 가닥 뭐 양판 두 알 이 정도예요. 근데 그냥 쓰러집니다. 예, 예, 예. 소스 자체로 맛을 내는구나. 그렇죠. 자신감이죠. 예. 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자신감이 없으면 이거저거 많이 넣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소스로 보여줄게 민상아. 두 선생. 뭐 이런 거예요. 네네. 직구승부한다는 거죠. 직구승부. 그러니까 탕수육은 을지문덕. 간짜장은 강감찬. 예. 여기 또 볶음밥. 예. 혀에서 날라다닙니다. 근데 나 간짜장 사실 저는 간짜장보다 일반 짜장파인데 네. 나 간짜장이 비주얼이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데는 진짜 오래간만에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유민상 씨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짜장하고 간짜장인데 저 같은 네. 경우에도 딴 데 가면 일단 본 짜장을 먹어요. 근데 네. 여기는 간을 예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게 고기 다진 것처럼 없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국식인 게 중국의 중국식이 네. 저렇게 고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이제 한국화된 건 고기가 많이 없고 그냥 저 소스 위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진짜네요. 그러니까. 저기 웬만한 돼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고기가 마치 고기 다져놓은 그거 같아. 짜장 짜장밥 비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너무 감사한데 이게 다 맛있으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 저거 다 시키지 말아라. 아 오히려 오늘 음밥이 시켰으면 음밥이. 예를 들어서 뭐 짬뽕 시켰으면 짬뽕. 짬뽕. 고기에다가 여기 또 쓰러지는 게. 군만두 핸드메이드. 직접 만들어. 그냥 군만두가 핸드메이드입니다. 나도 일단은 딱 한 입 딱 깨물잖아요. 진짜 맞지만 알잖아요. 곱창도. 그렇죠. 딱 씹자마자 기름이 빵 터지면서 바사삭 하면서 혀천장이죠. 2도 화상 옵니다. 처음 갔을 때 이거 뒤집어져 줘야 돼요. 그게 맛집이거든요. 야, 역시 표현도 다르다. 오늘 추천해 드린 문자로도 표현이 다르다고 역시 뜻이 다르시다고 많이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뭐 먹는 얘기 듣다 보니까 또 시간이 훌렁
가버려가지고. 아, 벌써 끝났어요. 피니시에요. 빠르게 우리 출출분들에게 소감과 끝인사 한마디. 아니 초밥도 아니고 벌써 보내요. 예, 벌써 보내. 아니 왜 이러세요? 방금 저까지 DJ하셨으면서. 아니 대표 났는데. 아니 예. 이 자리가 편하더만. 예, 예, 그렇죠. 예. 나도 저쪽이 편해. 예, 아, 그래요. 막 떠드는 스타일이야 우리는. 아, 아니, 한 말씀 해주세요. 야 진짜 이 예. 먹을 것만 봐도 우리가 참 살만한 세상이다. 나는 예전에 전유성 형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저희 어렸을 때 야 상현아 뭐 먹고 싶냐 라고 했을 때 아니 그냥 형님 아무거나 먹죠 라고 했는데 유성이 형님이 그때 이야기해 주신 게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은 꼭 그 동네만의 맛집이 있다. 그것을 하나하나 키핑해놔라. 그러면 나중에 큰 재산이 될 거다. 이야 그 시절에. 네네네. 알고 계셨구나 역시. 네네.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사랑합니다 형님 진짜로. 지금까지 역사로 투어 주선생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형님 뜨거운 밀상렬의 명디제이 지상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김TV의 연한 두부 듣고 3부로 갑니다. 에러.